이제 38번에 신중신 대중들의 떡법과 개송 1떡법 부차 정희 경계 신중신은 덕 억불 왕석 서원해 해탈문하니라. 다시 또 정희 경계 신중신은 부처님의 지난 옛적 서원의 바다를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신중신이란 몸이 여러 개란 어떤 여러 개의 신이란 뜻입니다. 무슨 신이든지 신이라면은 어디 그 몸이 뭐 하나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뜻은 하나의 몸이라 하더라도 모든 몸은 여러 가지 요소와 우리가 하나의 세포가 합하여져 가지고 이루어진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신중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어떤 몸이든지 그 깊은 내용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볼 때 우리는 신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을 넘어서 이것은 또 우리가 곧보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옛적 서원의 바다를 기억하는 해탈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광조시방 신중신은 덕 광명 보조 무변세계 해탈문하니라. 광조 시방 신중신은 광명으로 거지없는 세계를 널리 비추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름과 딱 맞는 이제 득법입니다. 광명으로 시방 세계를 널리 비추는 이름과 법을 얻은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이제 그 광명이 시방 세계를 널리 비췄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광명이고 또 마음의 광명이고 또 내 자신의 광명인 것입니다. 해엄 조복 신중신은 덕 대엄 보각 일체 중생하여 영환히 조복 해탈문하니라. 해엄 조복 신중신은 큰 소리로 모든 중생을 널리 깨우쳐서 기쁘게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중생을 깨우치는 큰 설이란 바르고 참된 이치를 설하는 부처님의 설법 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설하는 설법의 설이만이 사람을 기쁘게 조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맞춰 들려오는 해조음과 같은 부처님의 설법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해조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해조음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나는 소리. 우리가 그러니까 썰물과 밀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를 이제 이 경전에서는 해조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음계 신중신은 덕신여호응하여 주변주 해탈문하니라. 정화음계 신중신은 몸이 허공과 같아서 두루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몸이 허공과 같으면은 허공 그대로가 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몸이 이제 허공과 같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몸입니다. 또 진리는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몸인 것입니다. 마음도 역시 우주에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음계 신중신은 몸이 허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무량이의 신중신은 덕시 일체 중생 재불 경계 해탈문하니라. 무량이의 신중신은
일체 중생에게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본래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고 또 성인이 계시고 보살과 조사와 선지식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중생이 없는 것 같으면은 뭐 선지식도 없고 조사도 없고 또 보살도 없고 부처님도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선지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성 광엄 신중시는 덕, 영, 일체, 깊이 중생으로 생력 만족 해탈문 하니라. 최성 광엄 신중시는 모든 굶주린 중생에게 육신의 힘을 만족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마음이 이제 우선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그 사람의 이제 우리는 전부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뜻도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모든 이제 굶주린 중생에게 육신의 힘이 강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은 모든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선 건강해야 뭐 돈도 명예도 지식도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성불도 할 수가 없고 건강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건강을 잃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건강을 아주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정광향운 신중시는 덕 제 일체 중생의 번뇌구 해탈문 하니라. 정광향운 신중시는 일체 중생의 번뇌의 때를 제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번뇌란 무엇인가? 이제 그 번뇌란 본래 공적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번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명 번뇌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치열없이 못한다는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어둠이란 본래 없고 다만 밝지 않을 뿐인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드러나면은 번뇌는 본래 없는 것이고 또 밝음이 드러나면은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둠이 이제 번뇌가 없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다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 캄캄한 밤에 방안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거기서 우리가 불을 탁 켰을 때 불을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환해지는데 그 방안 가득히 어두움을 차지하고 있던 그 어두움이 어디 도망을 가는 걸 봤습니까? 도망을 갑니까? 도망한 거잖아요. 번뇌도 마찬가지. 그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뭐 그 어두움이 우리가 불 켰을 때 도망을 가는 것 같으면 도망하는 거 보여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수호섭지 신중시는 덕 전 일체 중생의 우치 마업 해탈문 하니라. 수호섭지 신중시는 모든 중생의 어리석은 마의 업을 바꿔버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중생들 병 중에서 가장 나쁜 병은
남의 이제 어떤 경사스러운 일에 배 아파서 방해하고 식이 질투하는 버릇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어리석어서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제 지혜롭고 현명하다면은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가 전부 다 이 악마적인 업 때문인 것입니다. 남의 좋은 일에 배 아파서 방해하고 또 해코지하는 버릇은 곧 악마의 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보현섭파 신중시는 덕보어 일체 세주 궁전 중에 현시 장엄상 해탈문 하니라. 보현섭파 신중시는 온갖 세간 주인들의 궁전 속에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중국 그 상해 인근에 가면은 그 소주가 있고 또 무석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주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그 무석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불교 성지가 이제 있어요. 거기는 정말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거기를 한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면은 순례하기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아무나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갈 수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럴 때가 많이 없어요. 안에는 모든 또 우리가 이동할 때는 전부 전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량이 그만큼 큽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영산 대불이라는 대불이라고 아주 높이가 부처님이 이제 서가 있는 높이가 88m예요. 그러면은 자대하고 같이 이제 높이라면은 105m가 됩니다. 그 이제 왜 중국 사람들이 105m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104m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어떤 그런 면에서는 지기는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보다 1m 더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105m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로 마음에서 신심이 정말로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건축물을 해놓은 거 보면은 장엄을 해놓은 거 보면은 이 우리가 배운 하음경에서는 장엄 나오는 거고. 그렇게 같이 해놨습니다. 정말로 잘 해놨고 또 거기 하면 이제 번궁이라고 하는 궁전도 있어요. 번궁이라고 궁전도 안에 가면은 우리가 그 전부 하나하나 이제 그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장엄과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자라면은 그런 곳에는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가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3박 4일 정도 하면은 그 주변에 아주 관광 코스도 좋고 언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고 싶으면은 저한테 부탁하면은 제가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부동광명 신중시는 덕보섭 일체 중생하여 계령생청정성근 해탈문하니라. 부동광명 신중시는 모든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서 청정한 성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거두어서 청정한 성근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성근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법을 자신을 위하여 공부 잘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대승 경전을 공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양하는 일에 성근을 내는 것이 청정한 성근을 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